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오 당뇨병과 비타민C 2000년 12월 7일 필자가 KBS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전국에 비타민C 사재기 열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다. 방송 내용이 비타민C 복용으로 현대의학도 손을 든 동맥경화성 질환 환자를 살린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된 세 사람, 가로 친부, 장인, 장모의 한정된 경험적 사실이지만 내게는 학문적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현상이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일인데 그 반향이 아주 컸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수개월밖에 살기 어렵다던 내 아버지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장인과 장모도 같은 경우였다. 평생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신 장인의 경우 망막동맥의 심한 동맥경화로 한쪽 눈에 부분적 시력 상실이 왔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 70, 80%나 잃었던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아버지나 장인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았고 또한 열심히 비타민C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난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분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0년 초 우측 중간 내동맥의 완벽한 폐쇄로 장모님도 중풍으로 쓰러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이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착실하게 복용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 모든 기록은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에 잘 보관되어 있다.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오는 질환이 아니다. 실제로 1970년 에는 30대 이상의 1.4%가 당뇨로 고생하던 것이 1990년에는 약 8%로 상승했고 2000년에는 약 20%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전체 국민 중 10%인 400만 명이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당뇨는 현대인에게 만연하고 있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말초 혈액 내의 포도당이 온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세포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는 흔히 내분비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기능으로 당뇨가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만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즉 당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실제로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모든 당뇨 환자의 10% 미만이다. 이 경우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 혹은 소년 형 당뇨라고 한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비만 등의 이유로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혹은 성인형 당뇨라고 한다. 그 유형이 어찌 되었든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중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존재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당뇨병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도 혈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 전문 의들에 따르면 높은 혈당치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수년을 지내면 영락 없이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흔히 거론되는 합병증으로는 말초 신경 합병증, 망막 합병증, 콩팥 합병증 등이 있다. 간혹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던 환자의 다리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초 신경 합병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막 합병증 역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며 가끔은 이로 인해 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한 고혈당에 의해 망막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겨 시각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콩팥의 합병증
합병증도 결국 혈관 질환임을 알수 있다. 콩팥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신사구체는 혈관 뭉치이다. 이 혈관 뭉치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콩팥의 고유 기능인 혈액 여과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어 혈중에 독성 물질이 쌓여 급기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당뇨병은 그 치명성만을 고려할 때 내분비 질환이라기보다 혈관 질환이라고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이씨 오파라 박사 등은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게 되면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길까? 그 결과 망막 질환으로 인해 실명하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콩팥의 사구 체혈관이 막혀서 콩팥의 기능을 잃기도 한다. 때로는 말초 신경염으로 작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리를 자르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시행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즉, 당뇨 환자들의 혈액 속에는 정상인보다 유난히 황산화제, 가로 비타민 C나 비타민 E, 수치가 낮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낮아진 황산화제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비타민 C와 같은 황산화제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 왜 동맥경화가 올까?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살기 위해 힘을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해산소, 가로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유해산소들은 세포에서 생성된 후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가 항상 유해산소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필연적으로 생긴 유해산소가 혈관 내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를 내고 아울러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쉬운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변질시킨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유해산소, 가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황산화제인 비타민 C나 비타민 E의 복용인 것이다. 결국 당뇨병 환자들이 동맥경화를 막아줄 수 있는 황산화제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채로 5년, 10년을 보내는 사이 작은 동맥 혈관들 속에 앞의 설명에 따른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막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망막질환, 콩팥질환이나 다리의 문제로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고생 끝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타민 C와 같은 황산화제의 지속적인 복용만이 당뇨의 치명적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세포 차원에서 생긴 활성산소는 발생 즉시 해당 세포에 손상을 줄뿐 아니라 혈중으로 나와 혈행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할때 당뇨 환자의 경우 고혈당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정상인보다 빨리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1997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당뇨 진단을 위한 혈당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도 혈당의 철저한 관리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동맥경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를 위한 제언.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혹은 당뇨에 걸려 있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결국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적정한 혈당 관리가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정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먹는 일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즉시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갑자기 높이 치솟는 혈당이 반복될 때 혈당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에 서서히 내성이 생기면서 당뇨 환자로
이행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다. 당뇨 환자들에게 흰쌀밥이나 국수와 같은 음식을 피하고 가급적 덜 가공된 곡물, 예, 현미 등을 권하는 이유는 전자의 음식들이 혈당 상승 지수가 매우 높아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당뇨가 쉽게 온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가공이 덜된 곡물들은 위장 속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켜 당뇨 발병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혈당 상승 지수에 대한 이해는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데 단맛이 강한 고구마가 감자에 비해 혈당 상승 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실제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 상승 지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구마 속에 함유된 많은 섬유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이라 한다. 이때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고구마가 혈당 상승 지수가 낮다는 사실만 갖고 마음먹고 놓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된다. 당뇨 환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지수가 있으니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당질을 많이 섭취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개념이다. 아무리 천천히 혈당을 상승시킨다 해도 많이 섭취된 당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비만의 문제로 이어지고 만성화되면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짐을 경계하는 개념이다. 한 가지 독자들이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설탕의 경우 생각보다 혈당 상승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흰쌀밥이나 감자 등 보다도 그 지수가 낮다. 그럼에도 섭취의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즉 하루 종일 경계를 늦추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과 설탕 정제 과정 중에서의 화학적 오염이 문제가 되기 예, 설탕의 무분별한 섭취에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원한다. 한편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꿀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꿀은 학술적으로 설명하면 대표적인 이당류다. 즉, 단당이 두 개의 중합된 구조라는 말이다. 그런데 두 단당이 모두 과당으로 과당의 혈당 상승 지수는 17에 불과하다. 포도당의 그 지수가 100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결국 꿀의 혈당 상승 지수는 가로 17 플러스 17 가로 나누기 2는 17이다. 그렇다면 비슷해 보이는 설탕은 어떤가? 설탕도 대표적인 이당류인데 포도당과 가당의 중 합체다. 따라서 설탕의 혈당 상승 지수는 100 플러스 17 나누기 2로 58.5로 90이 넘는 쌀밥이나 국수에 비해 혈당 상승 지수가 훨씬 낮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꼭단 것을 먹어야 한다면 설탕보다는 꿀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결국 혈당 부하 지수에서 항상 걸리게 되어 있어서 역시 당뇨 환자들이 꿀 등의 단 음식을 먹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요약하면 당뇨 환자들은 음식을 드실 때 혈당 상승 인자를 먼저 고려해야 하지만 당의 섭취량에 대한 중요한 지수인 혈당 부하 지수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에 걸릴까 염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제언은 음식으로만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록 혈당 상승이 좀 가파르다 하더라도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즉시 사용될 여건이 마련되면 인슐린 내성은 쉽사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하자면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반드시 근력 운동도 겸해야 함을 강조하기 원한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함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겠다. 근력 운동의 목적은 힘을 키울 뿐 아니라 몸의 구성에서 근육의 구성비를 높이는 일이다. 근육의 비중이 커지면 개인의 기초 대사량이 현저하게 늘어난다. 같은 체중이라도 지방보다 근육의 비중이 큰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 대사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과식을 하더라도 남는 에너지가 적고 당 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참고로 근육 1kg이 사용하는 기초 대사량은 30kcal인데 반해 지방은 5kcal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황산화제의 대표적인 비타민 C를 정기적으로 충분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뇨의 최종 합병증인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 문제를 제일선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비타민 C이기 때문이다. 설령 과식을 한후 운동을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하여 혈당이 다소 높아 보통 때보다 증가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 하여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함으로 혈관 내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식사 때마다 2g씩 하루에 총 6g의 비타민 C를 복용해 보자. 당뇨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복용한 비타민 C는 동맥 경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다른 건강까지 챙겨줄 것이다. 왜 그런 복된 일을 주저하겠는가? 육암과 비타민 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